여자가 강간당할 때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내적 갈등으로 설명합니다. 여자의 무의식 또는 이드는 강간당할 때도 섹스를 원하고 즐깁니다. 반면 의식 또는 자아 또는 초자아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대단히 심각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의인화를 해서 표현하자면 선천적 심리 기제에는 자연 선택이 선사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상정하는 선천적 성 본능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성과 섹스를 해야 자식을 남길 수 있다는 지혜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드는 무작정 섹스를 하려 하며 섹스를 하면 무조건 쾌감을 얻습니다. 음식처럼 보이기만 하면 아무것이나 먹으려 하며 먹기만 하면 무조건 쾌감을 얻는 조잡한 섭취 본능과 비슷합니다. 그런 섭취 본능에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지혜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 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의 선천적 식욕이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하다고 봅니다. 풍부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당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유용하기에 인간이 단맛과 기름진 맛을 선호하도록 진화했으며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나트륨을 원시시대에는 구하기 힘들었기에 짠맛에 집착하도록 진화했으며 식물이 만든 독을 적게 먹기 위해 아주 쓴맛을 싫어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선천적 성욕에도 풍부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근친상간을 하면 유전자 궁합면에서는 최악이기에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했으며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대체로 열등한 자식이 태어나기에 되도록 열등한 남자와는 섹스를 하지 않도록 진화했으며 사랑 없는 섹스를 하면 자식을 혼자 키우거나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사랑 없는 섹스를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키 작고 못생기고 머리 나쁘고 인간성 더럽고 여자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번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남자와 섹스를 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여자가 섹스를 거부하기 마련이고 남자가 강제로 하면 강간이 됩니다. 프로이트가 상정하는 이드나 무의식은 이럴 때도 섹스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섹스를 해야 자식을 남길 수 있다는 지혜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여자의 마음속 어디에도 섹스를 원하는 부분이나 측면이 없다고 봅니다. 선천적 심리 기제들의 풍부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대단히 조잡하고 단순한 지혜만 장착하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조잡한 지혜는 이드와 쾌락 원리에 해당합니다. 지식, 지혜, 합리성, 도덕성, 자아, 초자아, 현실 원리는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생성됩니다. 진화 심리학이 경험의 막대한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천적 지혜도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하고 풍부하다고 봅니다. 진화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이트는 백지론적 편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프로이트의 후천론과 진화 심리학의 선천론이 충돌하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한 단면을 거칠게 제시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보다는 더 선천론적인 주장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진화심리학에 비하면 대단히 후천론적입니다.